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콩나물과 무나물 볶음 아시죠? 명절 때 콩나물, 무나물 볶음 아시잖아요. 오늘 그 무나물 볶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트에 파는 콩나물 한 봉지고요. 깨끗해서 크게 씻기만 했습니다. 크게 많이 따듬은 거 없어서 그냥 이대로 하고요. 15cm 정도 되는 무 반개들 하겠습니다. 먼저 채를 썰어야 돼요. 무나물을 소금에 절여서 할 겁니다. 두 가지 장점 있죠. 첫 번째는 무의 매운맛을 조금 없애주는 거고요. 추석 때도 무가 맵거든요. 자, 이 무나물의 매운맛을 조금 없애줘야지 볶아도 씁쓸한 맛이 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 있죠. 소금에 절여서 쓰면 무나물을 볶아놓으면 잘 부서지지 않아요. 무나물 볶음 해놓으면 이게 폭 익으면 잘 부서지죠. 근데 절여서 하면 조금 덜 부서집니다. 무채를 다 썼으면은요, 이 소금이거든요. 자, 소금을 조금 뿌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뿌려 두시면 이제 이게 숨이 죽거든요. 물도 빠지고. 이게 이렇게 절여서 하면은 오히려 일부러 굵게 안 썰어도 돼요. 이거 일부러 굵게 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서진다고. 이걸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빨리 절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셨다가 또 다른 거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절여지면 와서 더 다시 하시면 돼요. 다 절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로 헹궈서 물 꼭 짜서 무나물을 볶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르시고요.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콩나물을 넣고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볶으면 돼요. 물기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타지 않거든요. 불은 중간 불로 해놓고요. 자, 이렇게 잠시 있다가 또 밑바닥이 조금 익었겠다 싶으면 또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잠시 있다가 또 밑바닥이 또 조금 익었다 싶으면 또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막 섞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명절 때뿐만 아니고 왜 요즘 헛제사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갖고 헛제사밥 만들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나물 조금 묻히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콩나물이 어느 정도 숨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밀어 놓으시고요. 다시 물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또 참기름 반 스푼만 더 넣고요. 조금 뒤적거려 주다가요. 이제 물을 조금 붓습니다. 요거는 국물이 약간 잘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건더기는 나물로 드시고요. 밑에 국물은 국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조금만 익혀줄게요. 콩나물도 거의 반은 익은 상태거든요. 살짝만 익혀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살짝 많이 끓이진 않고 저는 한 1분 정도 끓였는데요. 콩나물도 거의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도 푹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익혀도 돼요. 명절 때 나물은 너무 푹 익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모양과 형태가 좀 살아있는 이 정도로 하는데요. 간은 제가 평상시에는 이거 할 때 여기다 멸치육수를 넣든지 아니면 참치액으로 간을 하거든요. 근데 명절 때는 치자 들어가는 거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멸치 참치는 안 되고요. 어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간을 하시면 다 됐습니다. 이제 드셔보시고 간은 마저 내일에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고사리 나물하고 도라지 나물만 있으면 완벽한 나물이 되죠. 깨소금 제가 빻은 거거든요. 이거는 항상 고소하게 위에다가 찌뿌려서.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